안녕하세요. 서윤이에요. 지난번에는 바닷속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짜잔! 아, 지난번에 숙제 했었다. 오늘은 바닷속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수학을 했었어요. 수학을 오늘은 바닷속을 할 거예요.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추위. 추위 뭐 이런 더러워 뭐 이런 거. 자, 내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추위. 이렇게 여기다 밀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추위. 더러워져. 그리고 주사위. 한 장도 넘길게요. 저는 이렇게 보이게 해주세요. 보이게. 저는 이렇게. 나도 그 화중에 포도 먹방이 준비됐어요. 자. ASMR. 자, 맛있게 포도를 먹었으니까 이제 한번 해볼게요. 나누어 썼으니까 이제 부어가. 얘는 눈이 너무 작아요. 부어가. 고마워. 각위. 바위보. 바위보. 바위가위보 아닌가? 위치. 기저귀. 아여튼 여기. 아, 기저귀 이렇게 생겼나? 요. 됐다. 가펴. 벌써 끝났네요. 자, 그럼 우리 티티만 불러볼까요? 티티만 바다책이 다 했어요. 갑시다. 여기까지 하셔야죠. 거기까지예요? 네. 자, 한쪽만 이제. 이게 중요해요. 한쪽만 이제 하면 돼요. 한쪽. 문제 읽고 푸는 거. 자, 여기만 해볼게요. 여기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저녁에 잠을 잘 때는 어떤 자세로 누어가 아니라 누워겠죠, 그쵸? 누워. 부러워, 부러어가 아니고 부러워겠죠? 부러워. 뭐하니죠? 아, 아니, 피해 그렸었어, 그러고 피해. 그때 이렇게 문서가 받을 수 없죠, 그쵸? 자, 이제 이만큼은 일단 이제 세 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쪽이 없는 거, 이쪽이 자동차를 굴려갈 때 하는 것이 어느 것인가요? 바퀴겠죠? 바퀴. 달리기의 비슷한 뭐라고 하나요? 뛰기 바뀌다 여기 그리고 쉬다 위치죠. 위치 귀마개 써줄게요. 그 다음에 아이를 보고
귀여워요. 귀여워요. 자, 됐다. 자, 오늘은 티키 사연이랑 뭐, 청포도 ASMR도 해보고, 재밌는, 받아쓰기도 해봤죠. 그 대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친구들. 자, 세윤이의 숙제. 네, 검사하는 동안 자, 오늘 처음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숙제가 끝났네요. 다음에 짜잔 수학할 때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